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해 발의된 이른바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는 사이 사립유치원 단체가 총력 투쟁을 선언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겠다는 으름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장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막겠다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횡령하면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가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유총은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처벌을 강화하여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유아교육자의 자존심을 짓밟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며 이용료도 국가가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시간 집회 장소 바로 뒤에서는 시민단체에 정치하는 엄마들이 유치원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위한 교육비를 설립자 개인이 함부로 쓸 수는 없고요. 그러기 위한 이제 유아교육법 24조 개정을 오늘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다음 달 3일 법안을 심사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교육당국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하고 놀이학원이나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폐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학부모에게 폐원 의사를 밝혔거나 교육청에 폐원 신청서를 낸 사립유치원은 지금까지 전국 8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장선입니다.